오늘 배워보실 동작은 쓰리점프라는 동작인데요. 팔뚝살, 뱃살, 등살을 뺄 수 있고 날씬한 상체를 향해 점프점프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보시고 저랑 함께 해보실게요. 자,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다리를 뒤로 뻗고 엎드려주세요. 엉덩이가 나오지 않게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자, 다리를 오른쪽 손으로 점프. 다시 제자리, 가운데, 제자리, 왼쪽, 점프. 자, 이렇게 세 방향으로 뛰어주시는 거예요. 총 10번 뛸 거예요. 자, 근데 뛰는 게 너무 힘드신 분은 다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가져오셔야 돼요. 빠르게. 아시겠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짧지만 굉장히 힘든 동작이었는데요. 지금 하신 동작을 총 3세트 해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콩필라테스였습니다.잠이 부족하면 지방을 연소시키는 호르몬의 분비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지방을 태우기는커녕 복부에 지방을 쌓이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편안한 잠을 자는 거. 오늘도 꿀잠 자세요.